굴뚝이 아니라 미를 저장하는 저장코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성, 여기가 바로 북성포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6.25 전쟁 때 바로 이제 저 월미도가 인천 승작전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린비치고 오후에 다시 여기 북성포구를 공격했던 여기가 바로 레드비치. 저기 상작각 같이 하얀색이 쭉 어디로 연결됐나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상작각 같은 게 왜 있냐 하면 저기 보시면은 주황색 배가 있죠. 저 배가 밀을 싣고 온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밀 농사가 안 돼서 밀을 농사 안 짓고 밀을 100%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. 그래서 저 배에 밀을 싣고 와서 지금 하얀 상작각 같은 게 사이로예요. 공기 압력으로 해서 컨베어 벨트로 주황색 대한제물에 저기 밀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이로 위에 날짐승들이 여기 앉아 있죠. 저기서 밀을 쏠 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꽤 있나 봐요.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쟤네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앞에도 새까맣게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밀을 언제 쏠지 어저께 오늘 들어온 것 같아요. 어저께는 안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밀을 쏘기만 기다리고 자 여기 밑에 여기가 바로 방문시설이 되어 있는 내항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중구, 옆 동네가 동구예요. 동국북쪽에 인천, 제철, 아이고. 동국제강, 그리고 현대제철. 그런 데서 만들어서 여기 철판 같은 거, 이런 거를 잔뜩 쌓아놓으면은 커다란 배가 와서 다 싣고 나갑니다. 그래서 여기는 밀물 썰물차, 그리고 인천은 조수간마리 차도 심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내항을 만들어 놓은 방문시설에서 밀물이었을 때 물을 이렇게 밀물이었을 때 물을 가둬놓고 썰물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닷물 깊이가 16m가 돼야 커다란 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천은 조수간만이 갯벌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갯벌을 걷어줘야만이 커다란 배가 입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저기 또 이제 커다란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여기 밀을 싣고 온 이 배에 밀을 쏠 때 이제